네, 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활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 보고데이 1일차에 엄청나게 그 상품 두 가지를 주면서 행사를 했던 그 제품이죠. 온가드와 이지에어 오렌지 이렇게 다들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자, 그래서 오늘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제가 너무 떨리는데. 네. 자, 그래서 온가드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가드는 그 한 가지의 오일로 되어 있는 그런 싱글 제품이 아니라요. 싱글 에센셜 오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오일이 블렌딩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온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네. 온가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온가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오렌지, 그리고 시나몬, 클로브,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오일이 들어있어요. 네, 이 다섯 개의 오일이 블렌딩 되어 있는 그 오일인데요. 네, 오일인데 그럼 이 오일, 그 블렌딩 오일, 온가드 오일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온가드 같은 경우에는 KCL에서 항균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병원성 세균 항균력, 발음이 꼬이네요. 항균력 99.9%로 입증된 제품이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은 느낌. 네, 자, 그래서 입증된 제품이라서 그러니까 확실히 세균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온가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경우, 우리 온가드를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유겐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나는 그 향이 있죠. 치과 특유의 그 향. 그 향이 바로 유겐올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겐올이라는 것은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유겐올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적인 그런 재료, 원료이겠지만 그 이 유겐올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유겐올이 들어있는 제품이, 그러니까 오일이 시나몬과 네, 클로브예요. 네, 그래서 그 시나몬과 클로브에는 유겐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약간 진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온가드 역시 온가드 안에 클로브와 시나몬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온가드는 저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7분이나 네. 자, 그래서 온가드는 이렇게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활용법이요. 칫솔에 이렇게 물을 먼저 적시고, 우리 치약을 이렇게 짠 상태로 물을 이렇게 대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치약에는 어떤 성분이 물에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에 대지 않고 이렇게 적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냥 치약을 묻히지 않은 상태의 그 칫솔 위에 온가드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한 방울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치약을 짜주시는 거죠. 그리고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 입안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온가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구취를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구취를 제거하고 세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때 꼭 사용을 하시면, 왜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굉장히 번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밤 사이에 증가될 수 있는 세균 번식력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70% 희석된 에탄올. 우리가 손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젤 형태도 있고 그 에탄올 제품이 있잖아요. 그 에탄올에 100ml 용기 기준입니다. 20방울의 온가드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흔들어 주시면 이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20방울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일을 20방울 기준으로 1ml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ml가 20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100ml 용기 기준으로 알려드렸으니까 100ml에 1ml면 1% 정도. 네, 1% 정도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공기 중에 약간 공기 중에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아니면 조금 그 멸균 뭔가 이렇게 세균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 뭐 손님들은 좀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간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냄새 나는 뭐 이런 음식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공기 중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은 거죠. 그거 이렇게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또한 옷에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섬유탈취제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브리즈 있죠. 그런데 페브리즈는 천연 향유가 아닌 합성 향유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맡기는 되게 향긋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이렇게 몸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인공 향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온가드라는 천연 향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섬유 탈취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손소독제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또한 청소 시에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네, 지금 미꽁님께서 온가드를 에센셜 랜딩에서 발랐다가 죽을 뻔했다. 맞아요. 온가드는 굉장히 강한 오일이에요. 핫한 오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부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 연약한 피부를 다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얼굴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얼굴에 좋은 오일들 많잖아요. 이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로즈 터치라든지 뭐 살로베리라든지 아 전 그게 없어요 하시면 프랑킨센스, 라벤더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온가드를 바르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가 우리 30ml 스프레이병 기준으로 했을 때 20방울에 여기도 동일하게 20방울의 온가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시고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에탄올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럼 뭔가 소독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탄올을 뿌렸던 건데 그러니까 넣었던 건데 세 번째 활용 방법 정제수를 넣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어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떤 장소가 그럴까요? 네, 주방이죠, 주방. 네, 그래서 주방에서 주방 청소, 싱크대 청소나 아니면 도마나 식기류를 소독할 경우에 이렇게 정제수에 온가드를 섞은 그 스프레이를 이제 그 용액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방법은 코코넛 오일에 희석한 다음에 우리 아까 미꽁님 그냥 원액을 에센스에 섞었다가 엄청나게 딱딱 그 얼굴에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코코넛 오일에 희석한 그 온가드를 목 뒤나 척추 라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 뒤 척추 라인 또 발 마사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온가드 이게 불빛이 반사가 되네요. 네, 제가 온가드 터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코코넛에 희석하는 거, 오일에 희석하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희석된 제품이 아예 나와요. 온가드 터치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목 뒤에 아이고 제가 목 뒤에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또 남편 출근하기 전에 내 목 뒤에다가 이렇게 많이 발라주시면 뭔가 이렇게 방어를 시키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아까 온가제 이름 자체가 방어 블렌드예요. 우리 가드가 뭐예요? 가드 하면 그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올리는 옆에 올리는 그것도 가드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디가드
그쵸. 보디가드 할 때 그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 경호원들을 보디가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드는 뭔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온이 붙었어요. 오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드를 올린 상태. 그러니까 뭔가 나의 면역력과 나의 방어력을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나를 무장시켜주는 그런 블렌딩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온가드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코코넛 오일에 희석하기 귀찮으신 분들 온가드 터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아닌 몸에 사용할 때 원액 그대로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의 경우에는 50% 이하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50%로 희석을 했어도 아이들이 따갑다고 느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국소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그래도 따가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더 그 희석량을 줄이셔야 되는 거죠. 온가드의 양을 줄이시고 좀 더 코코넛 오일의 양을 늘리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온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희석할 수 있는 비율은 10%. 그러니까 10mm 기준으로 10%면 1mm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mm가 몇 방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채팅창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인터벌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올려도 잠시 후에 이게 채팅창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안 올리신 건가요? 몇 방울인지 까먹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1mm는 20방울이었죠? 네, 20방울입니다. 그러니까 10ml 병에 20방울을 넣으시면 우리가 10% 희석. 아, 우리 주연님께서 20방울이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아까 대답하신 건데 지금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